약간 얘가 소리를 잘 안 내주는 거예요. 순간 당황.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은 우리한테 늘상 이야기를 해줍니다. 이 플립은 어느 이른 봄날 새싹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햇볕이 쨍쨍 쬐는 날 반짝반짝 하늘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. 초록의 꿈을 꿉니다. 그 초록의 꿈을 꾸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갑니다. 그렇지만 이 플립은 어느 날 비와 폭풍과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별빛, 달빛이랑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보며 혼자의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. 그렇지만 이 플립은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꿈을 실현해 갑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꽃의 나뭇잎을 한번 높이 들어와 주세요. 그러면서 나뭇잎 사이로 저 나무들을 이렇게 보아주세요. 나뭇잎에는 물길이 있고 밭길이 있고 또 꽃을 피우는 꿈이 있습니다. 우리의 꿈을 저 하늘에 높이 해서 커다랗게 커다랗게 동그라미 그럼 그려보주세요. 동그라미 커다랗게 그려보주세요. 네. 이 동그라미는 나무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을 지나면서 너 참 잘 컸다 그러면서 커다란 동그라미 하나 선물을 주고 그 동그라미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이테가 되면서 나무는 점점 점점 튼튼하게 자라납니다. 튼튼하게 자라나는 이 나뭇잎 플립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늘도 주고 상큼한 공기, 깨끗한 공기도 주고 새들의 쉼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. 이 플립은 나뭇잎은 그렇게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이 자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따뜻한 손길을 보내준다면 이 나뭇잎 또한 나무 또한 우리에게 아름답고 예쁜 초록의 은혜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는 너무나 복된 날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고 우리 여기 내한 시민의 숲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 꽃 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한 곡은요.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우리 이 플립을 했는데 두 번째 플립 악기는 여기 플립 악기 중에 얘를 오늘 이렇게 만났어요. 자, 이 플립 악기 이름은 여기 단풍나무 잠깐 기다리고 있어. 오늘 단풍나무 입고 연주를 들려드릴 텐데요. 두 번째 순서가 바로 오늘은 여기에 있는 여기 비비추입니다. 비비추는 이렇게 우리 보라색 꽃을 피우는 비비추는 꽃말이 하늘이 내린 인형입니다. 너무 신기하죠? 우리는 매 순간 하늘이 내린 인형처럼 늘 자연이 주는 축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비비추가 들려주는 두 번째 음악 연결드리겠습니다.
비비추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는 좋은 꽃만